아니 그리고 또 특히 입음과 호흡이 또 굉장했다 그래요. 여러분 뭐 누군지 아시죠? 예, 그래 한 세 명 아는 것 같은데. 자, 구름이 그릴 달빛에서 우리 배우님과 정말 멋진 케미를 보여줬던 박병현! 박병현 씨를 달려보시겠습니다! 손발감 나가 정말 대문해 주시네요. 안녕하세요. 예, 괜찮습니다. 여러분들 자리해 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 직접 다 골랐을 거예요. 저는 여기서 준비하신 걸로 아는데. 아, 아니에요. 아유, 그 동현 씨. 네, 아니, 우리 남자한테 꽃선물을 너무나 멋진 남자다. 안 그래도 꽃 같으시잖아요. 아, 어떻게 꽃이게 난리 났다. 일단 우리. 꽃을 이걸 가져오는 거예요. 와주셨거든요. 우리 동현 씨 직접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. 아,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배우 박동현이고요. 구름이 그린 달빛에서 보검 씨와 같이 호흡을 했었습니다.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받아서 참 영광입니다. 우리 동현 씨도 자리해 주실까요? 네. 아, 네. 제가 자리하기 전에 예, 왜요? 그 깜짝 선물을 좀 준비한 것 같아요. 저도 봐서. 왜요? 왜요? 이게 동현 씨가 자체가 선물인데? 그럼, 그럼. 그냥 우리 좀 심심해서 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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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
여기 보면은 저기 아체트도 있어요. 세상에 사람입니다. 어머 웬일이야. 제가 사람이에요. 제가 만들어 왔거든요. 아니 박사봐 잠깐만. 나 만질라 그러는 게 아니라 보는 거예요. 어머 식스팩도 있어요. 박보검을 너무 아쉽네요. 아유 박보검은 뒤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? 인터넷에 이렇게 또 네, 이 프린팅을 해주는 업체가 있어서 네, 한 3일 전에 왔어요. 오늘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서 또 저희 미리 네 맞아요. 또 이게 큰 도움을 주신 우리 박광준 매니저 형님께 제가 이게 부어진 사진이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네, 받았어요. 네 맞아요. 오 우리 동현 씨 아니 너무 깜짝 선물이라서 보고 씨 어때요? 너무 깜짝 진짜 이런 선물까지 준비해 주신 거 같은데 네. 나중에 한번 입어야겠어요. 입고 등장해 주세요. 알겠습니다. 입고 우리 두 분이 함께 그 인증샷 찍어가지고 우리 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도록 보여주시면 좋겠네요. 아유, 아니 그리고 또 디테일이 살아있는 게 우리 동현 씨가 약간 멜란지고 또 화이트. 맞아요. 오! 다시 한번 입어볼까요? 지금 사진을 또 저희 셀카로 하려고 하다가 예. 최대한 부화지를 잡다 보니까 아이고 그래요 고생 많았고 네. 일단 사이즈 딱 맞는